자, 오늘 여러분의 카톡 아이디로 대시 구라 잡아드립니다. 구라 당하고 있다 하신 분들 여기다 시청 주세요. 사연이랑 갑자기 빠른 분들만 해서 나와드립니다. 이걸로 봐주세요. 여친이 친구가 코로나 걸려서 자기도 밀접 접촉자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는 음성 나왔다고 했어요. 요새 하도 난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2주 동안 못 보니까 속상했어요. 근데 이번 추석에 연락이 계속 없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있다 전화가 와서 잤다고 하는데 주변이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실랑이 하다가 사실 시골에 왔다고 실토를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밀접 접촉자가 자가격리를 안 하고 시골을 가다니. 이해가 안 가서 이것저것 추궁했는데 계속 말을 얼버무리면서 결국 저를 확실하게 안심시킨 것도 아니고 의심만 키워놨어요. 인증 이런 건 당연히 못 받았고 이후에도 친구한테 가방 지원해주러 또 나갔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추궁한 내용은 너무 길어서 물어보면 답변드릴게요. 의심이 커진 부분은 여친이 남자랑 연락하다 걸린 적도 있고 남자랑 술 마시다 걸린 적도 있어요. 술 마신 거 걸렸을 때에도 저를 속이고 나중에 걸려서 실토를 했고 걸렸던 증거도 사진 보내드릴게요. 그때 당시 거짓말할 때나 분위기가 많이 흡사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 적도 있었고 이 남자가 21살이랬는데 군대 갔다 휴가 나서 알리바이 만드나? 설마 양다리? 이런 생각까지 미치는 상황인데 이런 의심하고 있는 제 자신도 너무 싫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세요. 자가격리 중이 맞는 건지 저에게 구라치고 뭔가를 하는 건지 너무 의심가는데 밝히지를 못하겠어요. 진짜 구라가 맞다면 구라를 외쳤는지 구라가 아니라면 확실하게 인증이라도 하든지 너무 열받고 저는 말이 안 통해서 주님께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중에 어떻게 밖을 나돌아다니며 하는 말도 수상은 좀 수상이고 호칭은 여보라고 하시면 되고요. 저는 23살, 여친은 21살입니다. 사귄지는 150일 넘었습니다.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아 이게 예전에 남자랑 연락하다 걸린 건가? 고마워 조심해서 가. 어? 아 이게 남자친구 아니고? 야 저 새벽 1시 반에 조심해서 가래. 조심해서 가는 거 데려다 줬다는 거지. 금방 오는데 라고 했다는 거는 여자분 집을 처음 데려다 줬다는 거거든요. 요즘에 뭐 9시 10시까지 밖에 못 노는데 이 이후에 뭘 했나 사실 그거부터 살짝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 아 그러게 생각보다 금방 갔네. 킥킥 난 바로 씻었다. 잘해서 소금 괜찮아? 어? 걱정? 응응 소금 괜찮은데 머리가 띄움? 소금 괜찮냐는 말이 나올 정도면 술을 많이 마셨 다는 건데 베로나마 소주 맞는 사람 누구냐고. 아 나는 배가 고프지. 이 새벽에 미쳤다 진짜. 자야겠다. 어 여자 아마딱. 근데 아까 거 이름 뭐지? 엔 뭐지? 그거 인스타 문신 킥킥. 아 킥킥 잠만 찾아야 돼 하면서 아 여기서 마무리 될 텐데. 그럼 바람 아니야 이거? 아 빨라라고. 알겠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애초에 사연 받았을 때부터 쌈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자가격리 중인데 시골을 가고 친구 만나서 가방 줬으면 뭐 커피라도 한잔 했을 수도 있는데 그 QR이라도 찍히면은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이거? 자가격리 통지서가 날라와요? 어플이 있어? 자가격리? 자가격리 문자 보여달라 여기. 내일 문자 온다고? 아 진짜? 야, 이거는 근데 구라를 칠 수가 없겠는데 이거 이거를 만약에 구라 쳤다 치면 이거는 진짜 남자친구를 개 호구로 받거나 정말 거짓말을 생각 없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전화도 와? 전화돼요. 뭐야 이렇게 받을 거 엄청 많은데? 앱으로 위치 추적이 된다고요? 어머 그럼 시골 간 것도 말이 안 되고 친구한테 가방 주러 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네 아예? 자가격리에 대한 정보가 엄청나네. 신청자분은 주변에 자가격리 한 사람이 없으면 아예 모르고 속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진짜. 준우님 저 지금 자가격리 중인데 핸드폰으로 전부 위치 추적되고 폰 놔두고 놀러 간다고 해도 2시간 이상 폰 사용 없으면 알람 울리고 지정 공무원한테 바로 전화 와요. 아 진짜요? 폰 두고 나간다 그래도 2시간 동안 폰 사용 흔적이 없으면 전화가 와? 아 나 진짜 대박이다. 인증을 받을 게 이만큼이거든요? 뭘 인증을 받아야 되지? 인증 해달라면 안 해줄 것 같은데? 안 답답하냐 물어보고 보험물품 뭐가 있는지 더 필요한 게 뭐 있는지 떠보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가면서 심증이 확실해졌다 싶을 때 딱 몰아붙여야 돼. 도망갈 틈을 주면 안 돼. 쉽게 인증이 되는데 만들 수 없는 거. 문자 같은 거는 이제 자기가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 진단서는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의료 폐기물 쓰레기봉투 이거 인증받으면 돼요? 이게 확실해? 일반 쓰레기봉투로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쓰레기봉투가 나온대요 나라에서. 일단 쓰레기봉투 인증 해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아 실제 자가격리 중이신 분한테 사진이 왔는데 무조건 뭐가 이렇게 있어야 된대요. 자가격리 어플이래요. 이게 있어야 된대. 그리고 문자도 오고. 자가격리 관련 담당자인데 격리 통지서 확실하다고 하시네요. 나머지는 지자체마다 담당자마다 다른 게 많아서 전화도 다르고 시장 직인 찍힌 자가격리에서 통지서 한 방이면 그냥 끝이 난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통지서로 받을게요. 아이디랑 비번 좀 알려주세요. 가장 빠른지 좀 물어보고. 다른 편이라고요? 이제 완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질착도 해놔주세요. 질착 바쁘냐고 했습니다. 오 뭐야 바로인데? 이건 좀 생각과 다른데 난 좀 늦게 볼 줄 알았는데? 자가격리 중이면 할 것도 없는데 무조건 답장 1분 만에 와야지. 뭐해 여봉은? 여보의 물품 부족할까봐 뭐 좀 사려는데 뭐 필요한 건 없어 여봉? 먹을 거 부족해? 먹을 거 어떤 거? 구호물품 같은 거는 많이 받았냐고 물어봤습니다. 하리보 그런 게 초콜릿 아! 구호물품? 구호물품에 지금 반응했습니다. 과연 구호물품 어떤 거 받았을지. 어 빨리 오 이거 보내고 있네. 어 그냥 박스 한 개 줬다고? 박스 한 개 줬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가격리 중이신 분들 아 박스는 맞아? 열어보니까 내가 다 싫어하는 거야? 뭐 아직까지는 뭐 무난합니다. 하리보 초콜릿 사주권에 하면서 지금 하리보로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반응하지 않고 오예 하리보 초콜릿 사준다니까 지금 졸라 좋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 단피냐고 물어볼게요. 봉투는 택배도 안 될 텐데 라고 하면서 밑바 깔고 어? 쓰봉 많다는데? 아 집에 쟁여놓은 거 있었어. 집에 쟁여놓은 쓰봉 쓰는 거 말이 안 되죠. 자가격리 안 하는 사람도 이거 그냥 걸리겠다. 집에 있는 쓰봉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이게 말이 되나. 아, 이러니까 의심하지. 쓰레기봉투 많이 줘야 엄청 큰 거 두 개까지밖에 안 준다는데 쓰봉을 안 받은 사람도 있다고?
구호물품 뭐뭐 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좀 사다 준다고 하면서 구호물품 뭐 있는지 궁금하다고 좀 내비쳤습니다. 뭐양 아 구호물품 뭐뭐 있냐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감동을 받은 척을 하고 있는 자가격리 중인 여자친구 뜨거운 감자랑 새우깡을 준다고? 아니 자가격리 중인 사람한테 과자를 준다고? 전수봉도 안 받았고 과자도 없었습니다. 키키키키키. 정보가 지금 지역마다 다르긴 하네 진짜. 아까 그 자가격리 관리자분 말씀대로 과자도 와? 어, 근데 지금 내 말 무시해? 아 이렇게 하면서 말을 돌리는구나. 지금 얘기를 못 꺼내게. 아 남자친구분이 이거 왜 못 밝혀내는지 알겠다. 완전 말 자연스럽게 잘 돌리네. 여보 이러면 나 화나. 어 화난대 화난대. 어, 위기다 이거. 아까 구호물품이라고 물음표 한 거 보면 검색한 거 100%예요. 사진으로 인증받아서 구글링 필요. 아니 사진도 명분이 있어야 달라고 하지. 명분이 없는데 갑자기 사진 달라고 하면 이 사람이 죽겠냐고. 지금 나 의심해? 이렇게 하면서 화만 내지. 같이 화내라고? 필요한 거 사다 준다는데 왜 화내냐고? 뭐 있는지 봐봐. 뭐 이제 바보라고 할게요. 말했잖아 하면서 사진 절대 안 주네. 말했잖아 사실이야. 진짜 설마 의심하는 거냐? 남친과 뭐 구호물품 뭐 하는지 궁금하니까 그거 보러 달라는데 그것도 못 보여주나? 박스에 채워주면 되지. 그럼 여보가 채워주고 싶은 거? 어? 나 어려운 거 딱 한 것도 아닌데? 계속 말을 돌리려고 하면서 사진을 계속 안 보내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쓰레기 봉투 이미 말 돌렸기 때문에 그거 다시 얘기 꺼내는 거 너무 친하거든요? 이걸로 몰아붙여서 통지서로 세기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지금 답장이 안 오고 있거든요? 승질내면서 사진 찾고 있는 갑지. 새우깡이랑 꿍... 어? 뭐 진짜 왔잖아 사진. 이건 포함한 거 아닌데 딱 봐도? 진짜 궁금하면 새우깡인데 일단 구글링 좀 해보겠습니다. 어 이건 구글링 안 나오네. 근데 이미지 크기 자체도 이렇게 큰 사이즈의 사진 잘 없거든. 자긴 내가 아픈데 걱정도 안 되나봐. 됐어? 야 이거 진짜 대박. 이거 거짓말이잖아? 이거 진짜 보통 아니다. 자가격리 음성 나왔다면서 왜 또 아픈 척이야? 왜 아파 근데? 인 근데 왜 아파? 요거 음성이라며. 그래서 시골도 나갔다고 친구한테 가방 주러도 나갔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몸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서? 집에만 있는데 안 아파? 안 겪어봐서 모른다고? 여자분 말투가 뭔가 부린 게 있어서 더 큰 소리를 치는 느낌인데 조심하는 거야? 아니 안 아파서 시골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한 거 아니야? 거기 채워온 게 좋을 텐데 그거 열 몇 톤지 좀 찍어서 세명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여자친구분. 38! 음성인데 38도! 됐어! 됐어 그냥 시긴 뭘 줘. 이제 시작인데 여보야 나 일주일 됐거든 자가격리 중간에 걸렸나 보지. 뭐 잠깐 뭐라고? 자가격리 중간에 코로나를 걸렸다고? 그럼 자가격리가 아니라 코로나 격리소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119 불러야지 이거는. 아니 이 시국에 아무리 여자친구라도 아프고 열이 38도가 나고 자가격리 중간에 코로나가 걸린 게 의심이 되면 당장 119 불러야지 지금. 아무리 이거 여자친구라도 이거는. 됐거든 다이나노 먹어서 살래? 나 잔다고? 드디어 심증이 100%로 차서 지금 통지서를 보여달라고 드디어 얘기를 꺼냈습니다. 또 시장이네 오빠? 응 인증하라는 거 맞고 나 같으면 이렇게 의심받을 바에 인증하고 말겠다. 남친과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그리고 의심도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전적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밖에 나돌아다니는 자가격리하는 여자친구가 어딨어. 이거는 그냥 못 넘어가지. 나도 사회 일원이고 이런 여자친구가 있으면은 정신교육을 시켜서 밖에를 못 돌아다니는 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자가격리 중에 열이 38도인데 밖에 어떻게 돌아다니냐 이게 말이 돼야지. 아니 이렇게 과자에다 귤까지 호울수까지 이렇게 넣어갖고 이렇게 사진 찍어줄 바에 나 같으면 통지서 사진 찍어줘서 그냥 이 얘기 끝내겠다. 답장 없으면 119 불렀다고 하겠습니다. 구라에 구라로 가야죠. 자 좀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통지서를 찾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양해를 해줄게요. 대신에 5분 이상 기다린다. A few inches later. 여보 혹시 열 많이 나서 쓰러진 거 아니지? 걱정돼서 신고했어. 7분 걸린데 괜찮아? 이 사람 진짜 뭐야? 아 내가 보통을 걸어? 뭐야 이거 진짜 쓰러진 줄 알았잖아 여보. 아니 나 진짜 몸 안 좋아 오빠? 그럼 가짜로 할게. 방금도 어 뭐야 아픈 건 맞는데 코로나가 아니라 했어? 아픈 건 맞는데 코로나가 아니라고 갑자기? 수정났나? 뭔 말이야 이게? 뭐야 진짜로 몸 안 좋으면 2주 동안 못 보면 화낼까봐? 말 못했어? 코로나는 아닌데 진짜 아프다고? 코로나가 아니라는 거야 자가격리가 아니라는 거야? 2주 동안 술 안 마셔야 되고 코로나가 아니라고? 잡았다 요놈. 이건 자가격리 아니고 자의격리 아니야? 선의에 거짓말했어 2주 동안 금주래? 자 어디 아픈지 일단 물어볼게요. 지금 어찌됐든 자가격리 구라라는 거 아니야. 어? 맥주 많이 먹어서 장염 걸렸다고? 계속 배 아파서 민망해서 여봉 앞에서 계속 화장실 가면 부끄럽잖아? 사이가 망쳐질 수도 있는데 이런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걸 덮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땐 이거 말이 안 된다. 일단 2주 정도 술 마시지 말고 실외 집에서? 병원으로 다녀왔다는 거네 그러면? 장염인데 하리보를 사달라 했어. 말이라도 그렇듯하게 하던가 지금 인증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말도 앞뒤도 하나도 안 맞고 자기가 지금 거짓말이 너무 많이 해서 정리가 안 되니까는 말 실수도 하고 막 이상하거든요 지금? 아니 인증만 요구하면 잠수를 타네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오빠 나왔습니다 지금? 말해. 진짜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에 풀려? 그래야 속이 좀 풀릴 것 같네? 불쌍한 척 해봤자 소용없고요. 아 이번에 꺼낸 카드는
염증 생겼대 인증 가능해. 미안해 거짓말 안 할게. 진짜 아프다고? 이건 진짜야? 이건 인증 가능하던데? 무슨 염증인지 인증 가능해. 아니 양치기 소년도 이 정도 거짓말까지는 안 하겠다. 무슨 말만 꺼내면 다 거짓말이네 이 사람? 여잔데 비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여보? 어? 오! 시청자분이야! 그냥 말해라고 지금! 남자친구는 어느 정도 해명을 드려야 그래도 이 상황 자체를 넘어갈 수가 있을 건데 이 상황에서 마저도 지금 그냥 넘어가자 이러고 있거든요? 부인과에 가서 남자친구한테까지 말 못할 비밀이라고?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얘기를 안 한다고 봐야죠. 자, 또 사라지셨습니다. 아니 뭐 물어볼 때마다 사라지시면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어차피 자가격리도 아니고 코로나랑 관련도 없은 것 같은데 지금? 남친한테 옮은 거일 수도 있는데 나도 무슨 병인지 알아야 하는 것 아니면? 그니까! 일자리에 관련된 병이면 서로 걸리지 않나? 근데 이걸 남자친구한테 숨겨? 그거 좀 이상하다. 하네? 지금 5분이나 지났습니다 벌써. 약봉지 제작 중인가? 아니면 저 뭐 24시간 지금 약국 찾아서 약사님 저 빨리 지금 남자친구한테 지금 해명해야 돼. 빨리 염증 관리 쪽쪽하게 빨리 약봉지 좀 주세요. 조금만 더 말 안 하면 좋게 안 넘어갈 것 같아. 그냥 말해줘 기분 안 좋아? 이거 진짜 빡칠만 하지 이거는. 까또. 지금 또 오빠가 나왔습니다. 까또. 내 얘기 들어줄 수 있어? 까또. 우리 만날 때마다 하잖아 시오시오. 와 뭐죠? 근데 나 균 나왔는데 오빠 오해할까봐 그랬어 진짜. 까지 말이야 직통이 풀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또 오빠 탓을? 코로나 균 때문에 자가격리가 아니고 지금 다른 균 때문에 자가격리는 실현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냥 예전에 있던 거 재발한 거래? 산부인과 갔다 왔으면 알 거잖아. 예전에 있던 게 뭔데? 그러니까 뭐가 재발? 재발이라고. 이름이 뭐냐고 그니까. 전에 있던 거래.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왜 몰라? 아 지금 말해 뭔지라고 하면서 계속 여보 여보 성병 검사지 있을 거냐? 그래 영호겠지. 나도 병원 가보게 알려줄래? 남친구도 같이 병원 가야 되는 게 맞지. 남친구한테 무슨 균인지 얘기를 해주고 내 여자친구한테도 이런 균이 나왔는데 나도 그래서 병원 왔습니다 의사님 검사 한번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말하면 싸울 것 같다고? 자기가 캥겨서 말을 못하는 거네. 도대체 무슨 균이 검출이 됐길래 지금 그렇게까지 말을 안 하는 겁니까? 그거 무슨 의미지? 왜 싸워? 나 때문에 걸렸단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남친구 때문에 걸렸으면 진주하게 얘기를 했겠지. 남친구 때문에 걸린 게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미안했는지 뭔지 말해줄래? 그러니까 이게 맞지. 질문했더니 지금 또 사라졌다 또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건 대답을 못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 지금? 싸우기 싫다고? 이거 지금 뭐 있어서 얘기 못하는 거야? 왜 싸운다는 건지 얘기 안 한다고?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너 다른 남자랑 바람 피던 건 생각이 안 나. 더 이상은 겹치도 못하겠다. 그냥 그만만 하자! 그만만 하자니까 답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야? 또 지금 변병 지연해로 갔나? 회피형 끝판왕.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말아줘라. 이 상황에서조차 얘기를 안 한다? 이건 정말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잘 생각하세요. 지금 해명 안 하면 진짜 헤어져요 지금. 오빠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끝까지 얘기 안 하네? 우리 안 좋게 끝내지 말자. 오빠 나한테 이렇게 제발 제발 거릴 때 진짜 뭔지 얘기하겠다. 논리를 모르는 머리가 빈 사람 같은데 주무님이 하리 못해서 상황은 논리를 좀 얘기를 할게요. 논리를 가지고 설명할 때 균이 걸렸다는 거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너가 2주의 시간을 벌려고 코로나 자가격리했다 거짓말 말했다 걸렸지? 난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한번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뒤에 장 걸렸다고 또 거짓말했다 또 걸렸지? 근데 그 다음에 결국 실토했다는 게 염증이 걸렸다. 보통 그런 균이 나왔다 치면 어느 한쪽에 균이 있어서 무조건 한쪽이 옮았을 건데 그런 균이 무슨 균인지 알고 나도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게 정상인데 헤어지자고 말을 하는 이 상황에서조차도 말을 못한다는 거 숨긴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되고 오해를 풀고 싶으면 이제라도 말해라 도대체 무슨 균이냐. 너가 정말 떳떳하다면 내 말이 진실이라는 걸 증명해 기억이여. 이 사람이 뭐 막 질문만 하면은 사라져버리네? 소신냐 진짜 너무 싫다 네 같은 애. 남자가 그리 좋으면 나가서 어! 나가서 나 말고 딴 남자 존나 만나고 다녀라 하면서. 아 이거는 사연도 할 말 없지. 왜 얘기를 못했을까? 그 균이 엄청 심한 균 아니면 이거보다 더 심한 뭔가가 있다. 그래서 무슨 균이었을까? 균 미스터리. 저거는 경찰서에 가도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이러고 이제 묵비권 행사실 부분 같기 때문에 저게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의 최후지.